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4.15 총선은 저는 이제 그냥 관전하는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이 김미영 원장 글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 흐르는 강물입니다. 어떤 국가와 사회의 그 진로라는 것은 참 변경시키기가 힘듭니다. 예. 그거는 정말 변경시키기가 힘들고 또 사회와 국가라는 것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일단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은 때로는 거침없이 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서히 가더라도 그 방향을 선회시키거나 역전시키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 강물이라는 것이 그냥 낮은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흐르고 그 강물을 역전시키기가 어려운 것처럼 한 사회의 진로라든지 국가의 방향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정리를 이 김미영 원장 글을 읽으면서 저 같은 반공 자유민주주의자는 이미 존재 이유를 부정당한 것 같고 한국은 자유선거를 잃었고 대통령이 명령해도 말을 안 듣는 바로 선관위에서 가두리 양식장처럼 한국 국민들이 갇히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떠올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던지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이야기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은 현재 사전투표 득표수를 모두 다 제조한다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규칙을 이용해서.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규칙을 사용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매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을 것인가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4.15 총선에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세 사람당 당선시켜야 될 사람을 향해서 한 표씩을 더해주는 가짜 투표지가 들어간 겁니다. 세 장당 한 장.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바로 사전투표장을 방문하는 두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5% 부풀리고 이것을 통해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7,771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전산 프로그램의 규칙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37,701표를 강서구를 구성하고 있는 20개의 관내 투표 득표수와 거소투표 득표수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모두 밀어주는 방식을 가지고 압승을 하게 됩니다. 압승을 했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하고 여러분들 격차가 득표율 기준으로 17% 정도 난 겁니다.
이 공직선거의 실상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예, 규칙을 이용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예, 본인들이 정한 선거 승리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서 제조 생산 발표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10번 이상 2012년 국외 부재자 투표부터 시작해서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모든 선거를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단 여러분들 몇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것인지는 조작감만 달라진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작각 기준으로 33%, 2020년 4.15 총선 전국 평균 조작값 기준으로 25%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자, 다음은 자, 그러면은 4월 총선을 이렇게 한 30일 정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제도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입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사를 집어넣기 위해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사람의 투표자들이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두 다 봉쇄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국의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장을 직접 방문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개수 카운팅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사후적으로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인 겁니다. 그거를 작성하는 데는 돈도 들지 않고 쉽지만 선관위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하기 위해서는 투표관리관 도장인쇄 날인이 절대적으로 선관위 측에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끝까지 관철시키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번 정도 강조했던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전투표자 수 개수 문제하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4월 10일 총선을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대인이 아니고 현대인이고 근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인과적 사고에 능한 겁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겁니다. 공정한 선거가 있으려면 원인,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제도 개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4월 10일 총선을 전망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지난 10번에서 11번 정도 공직선거에 일어났던 사전투표를 규칙을 이용해서 조작하는 일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론인 겁니다. 확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의 생각은 어떤가? 일단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덮을 생각이 확고하신 분입니다. 아주 확고한 겁니다. 종교적 신념처럼 본인이 선거 부정 문제를 덮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보다 13년 아래지만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힐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힘의 이런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수사 대상이 될 필요도 없고 처벌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강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국민들을 가두리 양식장 안에 다 가뒀고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을 다 가뒀고 한국의 언론이나 이런 사람 다 가뒀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작을 하더라도
우리는 만수무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 국민 대다수의 생각은 어떤가? 일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우려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누구도 예, 비용을 치를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한테 피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입 다물고 살겠다. 그게 대다수고 제가 젊은 날 함께 좋은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부분의 식자층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한테 피해가 안 되면 그냥 그렇게 그냥 뭐 남들이 해결해 주면 좋은 거고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구도 비용을 치를 생각이 없고 이것이 자기의 앞날과 자식들의 앞날에 얼마만큼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산 조작을 위한 정지 작업이 여론 조작인데 그것이 많이 여의치 않으면 가반수를 좀 넘기는 시선에서 끝일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대선은 화끈하게 하고 남은 권력은 가져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조금 덜하고 다음에 화끈하게 하나 아니면 이번에 화끈하게 완전히 뒤집어버리거나 그 두 가지 중 하나겠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어느 걸 선택할지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나 가반수는 반드시 넘기겠죠. 왜?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거 부정이 자리 잡는다는 이야기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를 10번 20번 보게 되면 선관위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편인 겁니다. 선관위는 민주노총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은 겁니다.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에서 덕을 본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다 덕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본 겁니다. 완전히 한국이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겁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그 자체인 겁니다. 체제가 바뀔 것이고 한국은 친중국가가 될 것이고 그들의 독주가 시작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겠죠.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